정부가 역사학계는 물론 학생, 교수, 교사 등 각계각층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말은 역설적이게도 올바른 교과서라고 붙였지만 뻔히 민족 반역자와 독재를 미화한 교과서를 옳다고 칭해줄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요.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 혈서로 충성 맹세를 했던 것처럼 딸인 박 대통령은 일베와 뉴라이트를 길러내는 아베 교과서를 만들어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민족의 반역의 역사가 진실인 것처럼 거짓 역사를 가르쳐야 할까요?